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지금 용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언론이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박영선 카드 그리고 양정철 카드, 이거는 한두 번 이야기하고 지나갈 성질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속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하신 분은 아마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부터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선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의 관계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과의 관계도 사실 넉넉하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보면 약속되는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는 원래 있었지만 유튜브에서는 그 사실 저 지지층들이 모이는 데서 그 말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게 맞구나라고 다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이런 카드도 뽑을 수 있다. 웬만하면 이런 걸 뽑지 않으려고 했죠. 꼭 이렇게 정해놓고 숨겨놓고 있었죠. 그리고 양산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려고 했죠. 그러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재인에게까지는 못 가고 그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들, 당시 이제 거기 책임 있는 고위직들에게까지만 지금 수사의 칼날이 미쳐져 있죠. 그걸 보게 되면 뭔가 일정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까지 지금 용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통령실 아니다, 일부 참모 맞다, 일각에서는 비선 라인이 있다. 저는 비선이 있다라고 봅니다. 비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산 참모들 중에 이 카드를 제시하거나 건의했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건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 요거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박영선 총리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이런 이제 사설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핫 뉴스는 이겁니다. 모든 언론이 이걸 이제 제일 큰 뉴스로 지금 보도하고 있죠.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넣기 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대목 중에 중요한 대목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혼선에 기름을 부은 건 17일 오전 TV조선과 YTN이 보도한 거의 동시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른바 삼철이라 그러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그 삼철 중에서도 보통 제일 이름이 앞에 오는 게 이 양정철이에요. 근데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로 불리며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 기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대통령실 공식 조직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인했습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는 거죠. 공식 조직에서는 검토 안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비선에서 이런 일이 오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보도에 대해서 일부 참모진은요, 윤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은 사실, 공식 입장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파격적인 방안일 수 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에게 정무장관직을 신설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종민까지는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 정도는 충분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어쨌거나. 특정 참모가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을 언론에 일부러 흘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당시 윤 대통령 부부 모임을, 그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그 부부 모임을 가질 만큼 그야말로 친밀한,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사이죠, 이 사람들이. 특히 박영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인연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하버드대 강연에 또 참석해가지고 또 성원을 또 보냈죠. 자, 양정철은 윤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또 힘을 실어준 인물이 조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큰 그림이 문재인, 양정철, 조국, 이 라인들이 당시, 선택한 거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당시 들이받으면서 일약, 반문 정서 혹은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그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고,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국민의 힘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현재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은요,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분들, 박영선, 양정철이 윤 대통령과 친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찔러보기, 뛰어보기이자 간보기다. 언론에 흘려보면 1차 검증이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추미애도 말이죠.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씨를 총리 지명한 것과 유사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뭐 어제 반응이긴 한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CBS 라디오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IMF를 극복하려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다. 김중건 말이죠. 울진 사람이죠. 무난하다고 본다라고 찬성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뽑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은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심전심으로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이걸 갖고 말이죠.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파가 어떠고 좌파가 어떠고 이런 논리로 한번 그러면 이걸 갖고 한번 비판해 보세요. 이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하고 광화문의 목소리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볼 때 광화문의 목소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좌파들도 광화문 여기서 별로 모이지도 않아요. 이제 탄핵 집회 해봐도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큰 촛불 집회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그 광장의 목소리가 전혀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천하가 다 아는 겁니다. 보도도 안 되고 그냥 모여서 끼리끼리 그냥 서로 자족하는 수준은 그 이상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광장 사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던 그때 그 광장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광장은 관성의 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그걸로 뭘, 뭐 세상을 진짜 바꿀 수 있습니까? 보도 한 줄 안 나오는데 그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광장에 모여있는 소수의 목소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광장에서 10만 명 모이면 정책이 변해요. 정말 뭐 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100만이 모여도 그대로입니다. 한 줄도 안 바뀌어요. 왜 이러느냐?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지층들, 그들끼리 같은 목소리끼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중립층까지 들어가 있으면 진짜 큰 문제,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요즘은 끼리끼리 지금 놀잖아요. 좌파는 좌파끼리, 우파는 우파끼리 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태극기는 태극기끼리만 모여있고 촛불 집회하게 되면 촛불끼리만 모여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파급 효과가 지금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큰 어떤 하나의 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지지율이 더 이상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그 댓글 보면요. 광화문이 그래도 뭐 제일 지금 핵심이야 라면서 광화문 중심의 어떤 정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입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 근데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까? 나온다 한들 1%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파 좌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정치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광장의 목소리, 극히 일부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을 좌파를 그냥 어쩌고 뭐 트로이 목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난번 공천에서 뭐 찐 우파 다 잘라내고 좌파들 공천했다 그러는데 찐 우파 잘라낸 사람이 누구예요? 도태우 한 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좌파 공천했다 그러는데 누가 좌파예요? 응? 그럼 공천할 수 있는 우파가 도대체 누구 있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지 지금 상황을 보십니까? 거기도 너무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 많이 잘랐어요. 그쪽 동네도. 우파 좌파 이 시각으로 보는 건 그냥 그 운동의 광장의 논리지 실물 정치의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파라고 하는 이 이제 유튜버 이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극소수의 목소리거든.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서만 이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지표가 나와 있는데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뭉치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지지율 1%라도 오르라도 올릴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하자니 윤 대통령은 너무도 많은 지금 공격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같이 지금 망하겠죠. 자칫하면은. 그리고 윤 대통령 스스로 살아날 길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양정철이가 뜨고 박영선이가 뜨고 한 겁니다. 무슨 그림이 나올지 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대통령은 어쨌거나 탄핵은 면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뭐 손잡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으면 잡아야죠. 그게 친문이 이제 된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잖아요. 이 당하고는 아무런 거 사실 연고가 없던 분이기 때문에 원래 자신과 친했던 세력이 그쪽이에요. 그쪽이라니까.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다고 이재명하고 손잡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넘을 수 없는 마지막 금지구역이고요. 자,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정치적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야기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훨씬 저한테 유리한데, 사업도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선거 대패하고 나서 한동안 뒤풀이 중입니다. 저도 뭐 이런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제 끝내고, 원래 하던 식으로 홍보형 분석을 이제 해야죠. 우리 이제 응원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